짠짠.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빨리. 시원. 자, 오늘은 노 침착걸과 남편 천사. 내가 얘기해 줘야지, 아까 처음.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그 남편 천사인 거예요. 아니요. 뭔 소리야? 술 마셨어?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어떤 음식을 준비했냐면 차로운 그거 아니야? 뭐라고요? 차카로? 맞지? 치카로. 치차로. 아, 치차로. 네, 치차로입니다. 과콰몰리와 치차로. 제가 삼겹살을 또 좋아하잖아.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맛있어 보여가지고 자기랑 한번 해먹어 보면은 굉장히 맛있지 않을까. 처음 봐, 이런 두께. 이거보다 얇게 썰어도 되긴 하는데 우린 좀 두껍게 해서 먹죠. 한 명당 하나씩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랑 이제 과카몰리라고 이제 아보카도로 만드는 멕시코 소스 같은 걸 한번 만들고 불닭볶음면을 끓여서 같이 먹어보도록 할 거야. 냄비에 찬물을 담아오세요. 내가? 응. 아. 소금 한 스푼 넣으세요. 1kg 살짝 넘어 우리는. 소금 한 스푼이 두 개? 한 스푼. 한 번. 한 번만 넣으라고? 1kg에 한 스푼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1kg 살짝 넘어. 1kg가 두 개라며. 아, 두개 해서 1kg가 돼. 두 개였어. 진정해, 진정해. 화내지 마. 마늘 세 개만 으깨주세요. 마늘 세개 정도. 으깨달라고요? 뭘로? 그냥 칼 같은 걸로 이제 딱 다듬어요. 큰일 났어요. 뚜껑이 안 빠져요. 이거 어떻게 빼는 거죠? 아, 통후추로 넣어야 되는데 이거 안 빠지면 어떡하지? 아니 이게 안 빠지게 만들었다고? 아니 병을 아 근데 이거를 해도 상관은 없잖아, 그지? 얘를 갈라는 거잖아. 다르죠? 다르나? 응. 그냥 통후추 넣는 거랑 갈아서 넣는 거랑. 다르죠? 많이 넣으면 되잖아, 그만큼. 야, 나 이거 돌리고 있는데 너 그거 들고 있는 게 힘들다고 지금. 소스를 뒤로 넣어줍니다. 자, 그렇죠? 내가 넣어? 많이 채워줄게. 왜? 됐어. 에반데? 1시간 끓인 후에 그때 봅시다. 이거 그냥 세게 하고 냅두면 돼? 네. 1시간? 아, 그래? 자, 그럼 이 밥은 언제쯤 먹어요? 몇 시쯤 먹을 수 있어? 1시간 뒤에 먹을까? 1시간 뒤에 먹을 수 있어? 1시간 뒤에 하고 한 30분 정도 튀기겠죠? 너무 불이 꺼졌습니다. 이거를 확인을. 제가 지금 투잡이라서 내 소중한 밥 시간이 길어졌어. 지금 냄새 완전 좋아. 이거 지져줘야겠다. 진짜 무겁다. 우와. 맛있는 냄새 지려버린다. 이제 삶았습니다. 이렇게 삶은 삼겹살에 이제 물기를 제거해 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튀긴 거기 때문에. 그대로 먹어도 사실 보쌈이죠, 그냥. 자, 온도를 이제 120도. 와, 진짜 맛있겠다. 어떡해. 어떡해. 아, 여기다 그대로 넣어? 응. 온도 올라가기 전부터 넣는 거래? 조금 모자라게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삼겹살이기 때문에 기름이 나올 거거든요. 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120도 이하에서 계속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튀김을 엄청 신경 쓸 거기 때문에 이제 나는 카카모레를 만들어요. 그렇죠. 제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보카도 6개. 그럼 얘를 아니 안 돼. 보글보글. 쪽. 보글보글. 오, 맛있겠다. 이거를 간장 와사비로 찍어 먹어도 맛있는 거 알지? 맛있고.
90도, 93도, 94, 5. 벌써 맛있어 보이는데 어떡하냐. 나 내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잠깐만. 불 약하게? 아, 에이, 상관없어요. 한 시간은 튀겨야 돼. 아, 그렇구나. 아, 상관없구나. 온도 된다고 먹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드릴까요? 이런! 왜, 자기야. 좀 더 다음에 엄청 새카만 거 사와야겠다. 안 보고 사왔지? 엄청 덜 익었는데? 그냥 집어왔어. 같이 갔어야 되는데. 같이 간 게 더 재밌지. 재미는 엄청 있지. 근데 뭔가 자기가 혼자 막 전화하면서 이거 어딨지 하면서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면서 뭔가 하는 잠 보는 게 되게 귀여워. 근데 다음에는 검은 아보카도를 사오도록. 오우씨, 너무 돌리고서 이게. 아, 왠지 먹고 나서 분명히 그 말 할 것 같아. 마트에서 전화해서 나한테 물어봤을 때 한 동이씩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두 동이씩 사오라고 할걸. 비싸도 두 동이 사오라고 할걸. 이럴 것 같아. 불닭볶음면 먹으니까. 불닭볶음면 세 개에다 먹으면. 아. 충분하지 않아. 그래도 맛있으면 그 소리가 나온다는 소리지. 이해되시죠? 아, 예, 예. 정말 할 말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없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튀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만 넣었다 뺄 거거든요. 23 톱티 됐습니다. 삼겹튀김은 완성됐습니다. 완성? 375는 완성입니다. 375 젓가락 척척척 이루주셔. 선생님 아니 이건 어떤 젓가락이죠? 어떻게 먹으라는 건가? 나는 제대로였네. 장비충 멈춰 해놓고는 잔소리가 없어. 아, 지금 넣어야 돼. 자기야, 불닭볶음면이야. 응. 면 버려야지. 아니야, 불닭볶음면 말 그대로 볶는 거야. 맞아? 이대로 졸이는 거야. 물이 살짝 많은 거 같기도. 그니까 많다니까 이거. 아니야, 괜찮아. 지금 불 세게 있잖아. 야, 무서워. 금방 날려. 와, 이게 진짜 한국인의 식욕을 돋구는 색깔 아닙니까? 그거 나 줘. 내가 할게. 저 먹고 있어요? 아니, 먹어보고 한번 한입 먹어봐도 돼. 이게 제일 거니까. 이거지? 오, 너무 뜨거운데? 우와, 느낌은 진짜 묵직하다. 묵직하지. 안에 뭔가 꽉 차있는 느낌이야. 그냥 이대로 먹어볼까 일단? 네, 그렇게 한번 먹어. 우와, 냄새! 우와! 완전 그 시골집 통닭 냄새 나잖아. 더워야 달라. 통닭보다 진해. 왜 소고기 냄새가 나지? 맛있어? 바삭하구나 하고 알았는데. 저기야, 요때급이야. 요때급? 나 지금까지 먹어본 삼겹살 계열 중 제일 맛있어. 그래서. 와, 이거 뭐야? 불닭볶음면은 어때 상태? 괜찮지 정도면? 이제 불 꺼도 되겠지? 뭐고? 불 꺼도 되겠지? 어때? 몰라. 가지면서. 이거 삼겹살이랑 진짜 잘된 통닭이랑 섞인 느낌이다. 뭔지 알지? 와, 무거울까? 너무 부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와, 야, 미쳤는데 진짜? 와, 대박이죠? 조금 아보카도 덜 익어서 살짝 다르긴 한데 맛은 똑같을 거야. 살짝 올려가지고, 그치? 맛있네. 근데 거수 싫어하면 그지 이걸로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자체가 너무 맛있어서. 맛있다. 아, 근데 고수스러운 고수만 빼면 될 것 같은데? 고수 빼고 뭐 백김치 넣던가. 불닭볶음면도 드셔보세요. 보세요, 국물 없죠 거의. 어, 쫄아들지 않았다. 잘했네. 어, 자기 완전 마음에 들었나 보네. 생각한 것보다 더 맛있어? 이걸라고 상상 못했어. 이런 맛이라 생각 안 했고. 저희가 그 앞접시 그거 너무 맛있어 보여. 막 그걸로 먹을래. 이걸 넣고 얘를 씹으면 되나? 그치. 그렇게 딱 입에 넣고 한 입을 고기를 먼저 뜯어도 되고.
이렇게만 먹어도 사실 맛있긴 해. 아보카도 이거 잘 어울리는데 아보카도. 잘 어울리지? 야 진짜 맛있다. 안 되겠다. 미안해. 이렇게. 와. 와. 삼겹살이랑 통닭이랑 육보 그 사이 어딘가. 근데 솔직하게 말해도 돼? 와, 야, 말씀하셨다. 이건 진짜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것도 맛있긴 했거든. 처음에 먼저 이걸 만들고 맛있네 하고서 얘를 기대를 했었는데 얘를 먹어버리니까 이거는 그지. 어떠세요? 불닭하고만 있어도 돼? 불닭하고 이거랑 맥주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난 진짜 고기는 상상 이상이야. 근데 이건 솔직히 상상했던 대로야. 그러니까 지금 이건 버린 거잖아. 어떡하지? 이거 먹어야 될 텐데. 먹으면 되지. 내일 아침 샐러드로 먹지 뭐. 빵에 발라 먹을까? 식빵 사서 구워서? 계란이랑? 와 진짜 안 땡겨. 몇 시간 걸렸지? 2시간 반? 전혀 아깝지 않은데 시간과 돈이? 아 그 정도야? 근데 되게 이쁘게 생겼네 그렇게 올리니까. 이렇게 치즈 같지 않아? 치즈 같아. 그 토마토 스파게티에 올라간 치즈 같아.